파울라인들이 아니라 챔피언십 마이너 2017 시즌2 조별리그 A조 경기 함께하고 계신데요. 현재 3경기까지 치러진 경기 상황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전 첫 경기죠. 1경기 조윤섭 대 김경영 선수의 대결에서는 개막전 첫 경기 때문이었을까요? 두 선수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2경기 박상익 선수 대 이상태 선수의 대결에서는 전반 박상익 선수의 2회로가 시즌 첫 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 이상태 선수의 5원이 추격골로 1대0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3경기에서는 조윤섭 선수와 박상익 선수가 붙었는데요. 두 선수의 슈팅이 상대 수비에 좌절이 되면서 0대0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순위 상황도 알아볼까요? 현재 이무의 승점 2점, 박상익 선수가 1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2위는 이무의 승점 2점, 조윤섭 선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3위에는 1무 1점의 이상태가, 그리고 4위는 1무 1점의 김경영 선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경기가 무승부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남은 3경기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연 A조 어떤 선수가 8강에 진출하게 될까요? 남은 경기도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네, e스포츠 피파 올라스의 아재스 챔피언십 마이너 2017 시즌2 조별리그 그룹 A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한 번이 돌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경기를 맞이하게 되겠는데요. 아직까지 치고 나간다는 느낌 있는 선수가 없어요. 챔피언십에서도 그랬었지만 마이너에서도 확실히 선수들이 아직 조별 예선단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조심하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승과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치고 받고 선수들이 첫 경기보다 특히나 조윤섭 선수가 두 번째 경기 했을 때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경기가 소화가 된다면 어느 정도 무게추는 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준비되는 네 번째 경기의 주인공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경영 선수인데요. 앞선 경기 종료 이후에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아마도 공격적인 부분에서 빌드업의 답답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김경영 선수가 그런 아쉬운 표정을 지었던 것 같고요. 챔피언십에서 내려오게 되면 김경영 선수도 아마 생각의 변화가 많았을 겁니다. 스타일의 변화를 꾀해야 되나, 포지션의 변화, 혹은 선수에 대한 변화를 꾀해야 되나. 선수가 변하면 플레이 스타일도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경영 선수가 10카이주의 선수로 구성을 했었을 때에는 뭔가 변화도 있었겠지 네. 라는 생각을 상대하는 선수들로 해왔을 텐데, 현재 한 경기만 치른 상태의 김경영은 딱히 달라진 점은 없어요. 이 정도라면 오히려 다른 선수들도 10카이고 별론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흐름이었거든요. 이 선수가 헤어스타일의 변화는 줬는데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변화는 사실 딱히 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김경영 선수가 약간은 헤어스타일처럼 플레이에도 조금은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선수는 오늘 많은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앞선 경기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만 역시나 이상태 선수의 공격력과 화끈한 어떤 드리블 이후의 움직임들은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요, 다수의 미드필더를 놓고 공밀을 많이 놓는다든지 혹은 사이드 지역에 있는 미드필더를 활용을 하면서 월패스, 즉 QS패스를 많이 써가며 빌드업을 직선으로 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네. 다수의 미드필더를 놓는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이룬 많은 선수들의 결과물이 그런 것들인데, 이상태 선수가 같은 클럽원인 박상희 선수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 그걸 잘 보여줬죠. 물론 오렉이라는 약간 2% 아쉬운 공격수의 결정력 때문에 승부를 결정짓지 못했었지만 경기력 자체는 놀라웠던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또한 기대해봄직합니다. 자, 과연 어떤 흐름으로 앞서 나가는데 준비를 끝냈을지 양 선수의 포메이션도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영 선수입니다. 네, 10카의 스쿼드로 구성을 한 것,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가 A패스가 아닌 사이드 지역에서 다른 스타일의 변화를 꾀한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과 조심성이 네. 느껴졌었는데 사실 큰 변화는 없었어요. 오히려 짧은 패스의 위주로 그동안 보여주지 않던 플레이 스타일을 약간 섞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말린 경향이 좀 보였거든요. 네, 그래도 김경영 선수가 이제 가장 많은 어떤 돈을 투자했던 론던 선수 42억이거든요. 이 선수가 오늘 최전방으로 나오네요. 살로몬 론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실축에서도 고공폭격기다라는 얘기가 네. 있을 정도로 제공권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주는 선수인데, 역시나 파워헤드가 있고요. 몸싸움과 헤딩이 좋긴 한데 체력적인 측면에서 물론 10카로 그걸 커버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약간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힘이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케빈 르젠 같은 경우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왼쪽 미드필더로 나왔죠. 케빈 르젠 같은 경우도 FC 메스에 뛰면서 예전에 안정환 선수가 활약했었던 그 팀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프랑스 해와이 팀. 그렇죠. 굉장히 네. 뭐 활동량이나 패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선수에 대한 활용성
이게 사실 일반 감독님들은 활용을 한다라는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 김경현 선수가 어떤 식으로 할지는 조금 궁금하긴 해요. 굉장히 이색적인 어떤 자원들을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다. 사실 뭐 베트남의 박지성이나 불리는 릉스한정 이 선수도 지금 후보 자원에 있거든요. 이 선수가 나오면 야 이거 오늘 중계 망했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릉스한정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발음하기. 네, 발음 자체가 어려워서. 아 베트남의 네. 박지성이라고 불리는. 예. 그 유승민 선수도 있고요. 네. 사실 여러 가지로 김경현 선수가 여러 가지 재미를 주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잎이 안에서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이 분명히 보이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 10칸에 대한 믿음 이번 경기에서만큼 좀 보여줘야겠고요. 자 이를 상대한 이상태 선수였던 상황도 보는데 오늘 중요한 건 오리기에 대한 어떤 많은 투자와 기대치가 있었는데 앞선 경기는 오리기에 대한 엄청난 실망을 이상태가 했어요. 네 게임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강화 단계인 10단계의 오리기였기 때문에 이상태 선수의 실망감은 평소보다 더 높았을 것 같은데 네. 골 결정력이 높지만 사실 이건 강화 10단계이기 때문에 120에 근접한 119 수치지 사실 강화 10단계를 고려해서 생각하면 결정력이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상태 선수가 이런 걸 고려해서 마치 오원이 만들어낸 헤딩골을 위해 오리기가 움직이듯 뭔가 큰 그림을 한번 그려줘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상태 선수의 전체적인 선수 구성에서 눈여겨봐야 될 건 반데이크와 마티프의 두 명의 조합 그리고 루카스 레이바와 핸더슨의 조합 이 조합에서 나오는 시너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어필하고 싶네요. 커맨더형과 파이터형을 한 명씩 섞어주면서 센터백 라인과 미드필더를 혼합했다는 거 이 점에서 이상태는 확실히 리버풀맨이구나. 나. 리버풀 선수에 대한 파악 그리고 성향이 잘 이뤄져 있구나. 맞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역시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역습이 진행되는 순간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연결이 매끄러웠고 역시나 마네와 살라의 움직임은 상당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여줬었고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건 호세 레이나 같은 경우는 키가 187이에요. 요즘 키퍼 같은 경우는 사실 190 정도는 넘어야 쓰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네. 과연 이런 것들이 약간 코너킥 찬스라든가 이런 데서 약간 아쉬운 모습이 첫 경기에서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이런 점을 이상태 선수는 분명 고민을 하면서 이번 경기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룹 A에서 상대적으로 경험치가 많은 두 선수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과연 앞서 나갈 선수가 등장하게 될지 양 선수의 모든 준비가 끝이 났네요. 김경영도 이 상태도 사실 이 그룹 안에서 가장 많은 팬 여러분들의 지지와 투표를 받은 두 선수거든요. A그룹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 두 선수의 경기 이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잠잠한 그룹 A에서 누가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죠? 두 선수의 경기 속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아마도 이번 경기가 소화가 되면 그룹 A의 윤곽도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까지는 무승부 세 경기 연달아 남았고 그나마 박상익 선수와 이상태 선수가 1대1 다득점 부분에서는 좀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어떤 메리트를 얻고 있습니다. 네. 챔피언십 선수들. 네. 아, 또 이제 우리의 곁에서 떠났던 지난 시즌 준우승자 강성호 선수도 좀 자리 잡고 있고 아주 요즘 맹활약하고 있어요. 강성호 선수가 챔피언십에 진출하고 나서 표정이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예, 지금 딱 표정이 네. 너희들과 나는 급이 다르다. 아, 나는 챔피언십 뭐 이런 어떤 느낌인데요. 정성민 선수도 내려올 뻔했었는데 올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요. 네. 저희는 언제나 환영해요. 정성민 선수. 네, 저희는 누구든지 맞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한승현 배선은 가만히 있네요. 아, 왜냐면 또 둘 다 하시기 때문에 아, 그렇죠? 어느 정도 그걸 중도를 시켜줘요. 저희는 되게 네. 편향적이고요. 네, 누구든지 오세요. 네. 이상태 선수 왔을 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저희는 기뻤어요. 네. 자, 사실 그 ESCC에서 보여줬던 이상태의 움직임과 역시나 이게 이상태의 잠재력. 사실 잠재력이라는 수치를 저희가 여러 종목에서 중계할 때마다 드리는데 그게 진짜 현실화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상태의 되는 날. 그날은 정말 엄청난 힘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못 막는다는 걸 ESCC에서 보여줬잖아요. 전 세계 막을 자가 없었어요. 김정민, 강성훈 뭐 다 원창현까지 다 꺾어냈었던 이 상태.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그 큰 무대에선 정말 그 포텐이 다 터졌었거든요. 호세 레이나의 선방. 사실 론던의 헤딩을 위해서 지금 저렇게 배치를 한 걸 텐데 네. 방금 헤딩한 포지셔닝을 보면은 이 준 네임드로 분류가 되는 선수들이 왜 많은 감독들에 의해 선택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모든 능력치는 좋아요. 강력한 헤딩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체력 빼고는 모든 능력치가 좋다. 그리고 김대겸 선수 말씀대로 소위 말한 고공폭격기다. 근데
결정을 못 지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최대한 상대방의 골문 쪽에 근접한 자리에서 포지셔닝을 하는 게 좋은 공격수의 또 요구 조건이거든요. 네. 론던 선수의 첫 번째 슈팅일 뿐이었었지만 그런 점에서 약간 아쉬움이 느껴졌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저는 능력치 중에서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자원 중에 뭐 신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사실 위치 선정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그런 점들이 확실히 아무래도 네임드급 선수들보다는 조금 아쉬운 점들이 네. 있어서 그 중요한 위치에 생각보다 잘 가있지 않고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정확한 골 궤적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잘 못 있는다라는 단점이 원.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리버풀의 역습입니다. 자, 뒤쪽 쪽에 또 엄청난 스피드 우원과 살라 그리고 원, 투. 뒤쪽에 엄청난 스피드 이 상태. 이게 삼각편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패스의 길을 살리다 보면 이런 속도가 나오거든요. 야, 이게 진짜 이 상태가 보여주는 흐름들인데요.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놓느냐, 한 명의 보란치를 놓고 그 앞에 센트럴 미드필더를 놓으면서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선수가 존재하느냐. 같은 포지션이지만 약간 미세하게 차이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식의 플레이 변화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와, 그리고 확실히 원과 만의 활동량은 엄청나네요. 수비 가담률도 좋고 원이 오히려 수비수들보다 이제 마지막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많은 것들을 걷어내면서 올리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김경호 선수가 이런 식으로 이 상태 선수가 좀 빠르게 템포 올렸을 때는 선수들이 다 올라가 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걸 역으로 이용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김경호 선수에게 중요합니다. 자, 오리기가 뒤장을 밟고 살라! 와! 아, 하지만 슈팅 강도가 모든 것들을 만들어줬었는데요. 나는 왼발잡이다라는 것을 천하에 공포하는 살라의 슈팅. 아... 오른발은 정말 형편없다라는 느낌. 예. 너무 아쉽네요. 예, 제발 나를 쓸 때는 왼발에 대줘.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뭔가 시위하듯이 오른발로 차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약발에 걸려도 사실 좀 탄력을 받으면 강하게 그렇죠. 나가는데 약간 급했어요. 이게 수치상으로는 약발이 4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면 살라가 넣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너무 잰 느낌이 좀 있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오른발은 거둔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심리전은 너무 좋았거든요. 왼발 찬스가 있었는데도 한 번 더 만들다 보니까 오른발에 걸렸었고요.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게 첫 경기에서 오리기로 정말 좋은 장면 만들어내다가 마지막 슈팅 타이밍 약간 애매하게 잡으면서 안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조금 더 고민했던 것 같은데 이게 더 안 좋게 도구로 작용했죠. 자, 아무튼 전반전은 뭐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역시나 위협적인 장면은 나왔었는데요. 역시나 이 상태가 그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과 그 전에 만드는 패스에서의 스피드 역시나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줬습니다. 체감 개선된 이후에 이렇게 빠르게 스피드를 살려가면서 공격을 진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장점이 생겨났죠. 네. 이 상태 선수가 플레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 근데 김경영 선수의 움직임 다소 걱정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뭔가 좀 이렇다는 흐름을 전개하지 못해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원이죠. 이거 슈팅 나올 수 있는 각이에요. 자, 오원이 살라에게 와, 아, 움직이고요. 살라! 역시나 슈팅의 또 하나의 패스라는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네. 싶었던 게 우원 살라 마네 같은 경우 삼각편대를 이루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빌드업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가장 비싼 오리기가 활약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번에도 오리기를 미끄러 던져주면서 이런 식으로 측면에서 공간 만들어주고 반대쪽에서 슈팅까지 연결. 아, 이 상태 선수 영리했어요. 진짜 오늘 앞선 경기도 그랬습니다만 그 이상태 선수 이선들 와, 이 삼각편대가 수비 가담률도 굉장히 좋으면서 역시도 공격을 전개할 때 완벽한 어떤 그림들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김경영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쫓기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죠. 첫 경기도 무승부였고 경기력 자체도 이 상태 선수에 비해 약간 뒤처져 있는 경기다 보니까 고민이 많을 텐데 이 상태의 스피드를 쫓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김경영도 볼 소유권을 늘리는 선택을 하는 게 지금은 최선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아무튼 분명히 어떤 점유율에 의한 축구라기보다는 한 번의 기회를 살리면은 자,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중요한데요. 런던이 있잖아요. 근데 반데이크도 있잖아요. 라고 네. 말을 하네요. 만만치 않은 어떤 힘겨루기를 보여주고 있는 공격자원과 수비 움직임입니다. 자, 이 상태의 플레이가 가장 최근에 많이 애용되고 있는 선수들의 트렌드입니다. 자, 핸더슨 앞쪽에 다시 한번 마네. 살라도 기다리고 있겠죠, 살라. 다시 한번 오리기에게 오리기가 달고 두 명을 달고 계속 끌어당긴 다음에 오원이 한 번에 찔러줄 것 같습니다. 첫 경기에서 신뢰를 잃은 오리기 때문에 오원 쪽으로 다시 한번 줬고요. 자, 왼쪽과 중앙 그리고 오른쪽까지 골고루 투자하는 이 상태 다시 한번 접고 올리기 직전 여기서 오리기 이전에 끊기네요. 네, 일단 한번 섞어준 거죠. 크로스도 한 번씩. 자, 이럴 때 한번 돼야 돼요. 김경영 방금 전 대각에서 박스 대각에서 A패스를 줬었던 김경영 선수인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갈죠? 측면 크로스가 확실히 주목이긴 하거든요. 자, 올리고 여기에서 디랄 넓어주고! 런던! 런던! 런던의
수납을 하고 맙니다. 김경영의 플레이는 바로 이거거든요. 크로스 이후에 떨궈주는 플레이 혹은 크로스를 바로 골로 연결시키는 헤딩 플레이. 아. 키가 큰 공격수를 원하는 건 김경영 선수 이런 플레이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 전에 떨궈주는 게 굉장히 좋았고 몸싸움이 좀 이제 워낙에 좋다는 말씀 저희가 드렸었는데 힘으로 버텨내니까 그 이후의 그림이 연결되는 거예요. 체형 네. 자체가 비대인 체형을 쓰는 그런 공격수들이 약간 체감이 좋지 않으면서 좀 기피하는 그런 네. 선수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버텨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론던의 슈팅까지 마무리가 나왔다라는 거 이런 건 이상태 선수가 수비를 하면서도 약간 예측하기 힘들었다. 맞습니다. 라는 것들이 좀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역시나 론던 자체가 굉장히 스카이긴 합니다만 체력이 좀 낮은 게 체력 수치가 낮다는 게 단점이라 말씀드렸는데 마이어를 교체를 시켜주면서 한 골 이후에 휴식을 좀 이제 배려하는 네. 아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맹해로운 퇴장이 되었고요. 네. 자 그럼에도 이 상태 지금 공격의 흐름과 템포는 상당히 빠른데 이거 못 쫓아가고 있는 김경현 선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하지만 토마스의 굉장히 좋은 수비가 나왔었습니다. 네. 약간 오리기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라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김경현 선수가 수비하기에 조금 더 수월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점을 역으로 이용해줘야 되는 그런 이상태 선수의 움직임이 보여줘야 돼요. 아래 살았어요. 루즈엔. 자 역시나 골이 모든 걸 바꿔주고 있는데요. 지금도 조금만 이제 반응을 늦었으면 위험한 장면이 나올 뻔했습니다. 데이비 메일러 같은 경우도 키가 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침투를 한 상황에서 헤딩에 맞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골까지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서 김경현 선수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 자 헨더슨의 오버래핑 좋았죠. 체력이 좋거든요. 여기서 오리기가 한번 짧게! 보여줄지 그 전에 바로 올리는 길게가 아니라 짧게로 변화를 줘봤었는데 아 이게 걸렸어요. 자 이제 후반전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무승부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한 번 더 찬스가 있을 만한 김경현 선수이기 때문에 자 마이어의 높이가 과연 마지막에 발현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어가 교체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위치 선정하기 좋거든요. 자 좋고 스태미나 모든 것들이 완벽합니다. 디라르가 올리기 직전 다시 한번 야 이거 부담스럽죠 이 상태. 자 노골적으로 마이어의 위치를 계속 확인해 자, 주면서 자 마이어에게 모든 걸 기대고 여기에서 파니 그리고 루제노 마지막에 김경영이 터지네요. 와 그동안에 안 됐던 공격력이 마지막에 보여지면서 오히려 웃으면서 아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경영 선수가 이런 식으로 풀리기 시작하면은 측면 라인에서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확실하게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런 점들을 김경영 선수가 지금까지 본인 스스로도 많이 답답했을 것 같은데 그 답답함을 드디어 그 갈증을 약간 조금은 푸는 모습입니다. 야 지금 경기가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게요. 모든 선수 그룹 A의 4명의 선수가 두 경기씩 소화했는데 올 무승부예요. 네. 야 이렇게 되면 마지막 경기 승패가 갈리면 그 두 경기의 승자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되는 거고 또 한 번의 무승부가 나왔을 때 그나마 유리한 게 이 상태인 게 이 상태가 다득점 부분에서 지금 선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었는지 몰라도 일단 이 상태 선수가 씩 웃는 모습 뭐 괜찮아. 아직까지 내가 유리한 점이 많으니까 만족할 만한 미소를 지었던 것 같은데 각각 4명의 선수가 한 경기씩 남았습니다. 네. 에, 마지막 승부라는 생각을 들고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끝난 경기에서의 이상태 선수의 경기력에 휘둘렸었던 김경영의 막판 뚝심이 예. 정말 눈여겨볼 만했었네요. 선수들도 본인들의 성적을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제 이기면 올라가겠구나 지면 탈락하겠구나 라고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제는 선수들이 마지막 경기는 사활을 걸고 해야겠죠. 네. 그리고 역시나 중요한 건 마이어가 아니라 론던을 먼저 선발 출장시키면서 체력이 단점인 론던에게 컨디션 수치를 보자마자 확실하게 적극적인 기용 이후에 그 만회 골을 뽑았던 거 그리고 그 전에 왼쪽에 르제네 움직임이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네, 애초에 론던에게 올리기 위한 노력을 했었던 김경영 선수인데 론던이 침투가 늦어지다 보니 볼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었고 네. 그리고 문전에서의 피지컬로 대표가 되는 선수들이 이런 상황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김경영의 스타일을 볼 수 있었던 막판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